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여러 가지 면역력을 높여주고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면 질병 감염 효과가 탁월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지름길이 되고요. 요즘에는 베타카로틴이 여러 가지 항암 효과까지 예방하는 효과까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체 어느 쪽 별명이 호박이고 지금까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였네요. 감사합니다. 호박이라고 해주신 분들. 자, 오늘은 어떤 걸 해볼까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면서 뭐 그렇게 웃으세요? 남의일처럼. 저는 예쁜 호박이에요. 네, 호박을요.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이렇게 구워 먹거나 아니면 조림을 해 먹거나 아니면 채 썰어서 뭐 아니면 칼국수에 넣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오늘 견과류랑 같이 한번 무쳐봤어요. 호박을요? 네. 근데 호박을 그냥 무치는 게 아니라 들기름하고 일반 식용유하고 섞어서 구웠어요. 아, 그러면 애호박을 구운 무침이군요. 그쵸. 재료 간단히 볼까요? 네, 보면 여기 애호박이 있고요. 애호박은 이렇게 아주 연녹색으로 아주 예쁜 색감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견과류 중에서 오늘 호두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호두 미지근한 물에 헹궈서 이렇게 굵게 좀 다져주세요. 그다음에 들기름하고 올리브오일 준비했고요. 식감이 조금 빨간면 예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빨간 고추 이렇게 다져서 놨어요. 양념장에는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그다음에 소금, 후춧가루 이렇게 약간만 준비를 했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 호박을 이렇게 썬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제가 좀 미리 절여놨어요. 요거를 들기름과 들기름을 살짝 두르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반반씩 섞어서 섞어서 요거를 이렇게 달구세요. 그럼 이제 지글지글 지금 끓죠. 그럴 때 호박을 넣으세요. 특별히 들기름을 넣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애호박이 좀 달달하잖아요. 들기름이다 하면 훨씬 더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기름에 이렇게 부치세요. 좀 물기를 좀 잘 빼서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금 소금기가 약간 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들기름에 부쳐주세요. 들기름 냄새가 막 굉장히 고소하죠. 이렇게 해서 앞뒤로만 고루고루 부쳐주시면 아주 맛있는 애호박 구이가 되는데요. 물론 요것만 가져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미리 준비된 애호박이 있죠? 네, 있어요. 바로 이 옆에 있거든요. 이 옆에다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아까 호두를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호두를 이렇게 듬뿍 넣어주세요. 그리고 빨간 고추도 듬뿍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고 해주세요. 그다음에 양념장은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양념장을 이렇게 섞어봤어요. 미리. 아까 저희가 재료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고춧가루와 간장, 그다음에 파마늘, 소금, 후추. 정보창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쳐주세요. 묻혀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애호박을 한번 부쳤으니까요. 장갑을 끼고 묻히는 것보다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질감이 살리도록 묻혀주는 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모양이 그대로 동그란 모양이 살아있네요. 뭉개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땅콩 부스러운 것도 넣고요. 그다음에 아몬드도 넣고요. 해바라기 씨. 또 요새 단호박 호박 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씨도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견과류를 넣은 애호박 구이 무침 이렇게 예쁘게 좀 담아서 상에다가 바로 내시면 아주 맛있게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애호박의 핵심 포인트는 소금에 살짝 절여서 들기름 두른 기름팬에 살짝 구워내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맛있겠죠? 근데 오늘요. 오늘 나오신 우리 시식평가단 어머님들이 거의 프로 수준이세요. 아까 저희가 제가 떨리는데요. 먹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좀 가져다 드려볼까요? 가져다 드려볼까요? 뼈에 씨도 하나 드셔보시고, 그리고 여기 전제 올려드릴게요. 아, 저는요, 알아서 잘 먹고 있거든요. 제 거는 뭐 안 챙기셔도 됩니다. 어머니들만죠. 여름 보양 채소, 애호박에 견과류까지 듬뿍 넣었으니까요. 갑니다, 배달. 그리고 좀, 이재원 아나운서님 전달해 드릴게요. 조금씩만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지. 자, 드셔보시죠. 호박에 그 단맛도 살짝 나고요. 거기다가 이 견과류가 고소한 게 씹히는 맛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 애호박은 보통 그냥 참기름이나 이런 거는 그냥 고소하게 무쳐서 먹잖아요.